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오늘은 버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캠퍼 여러분, 만약 딱한 개의 버너만 사야 된다면 어떤 버너를 사고 싶으신가요? 비싼 거? 화력이 가장 센 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라면 그것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버너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한 개의 버너만 사야 된다면 어떤 버너를 사야 될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코베아의 캠프 원 버너입니다. 이 캠프 원 버너를 말씀을 드리면 이 버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왜 추천을 하냐, 마트에도 흔히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코베아의 캠프 원 버너는 마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가격도 요새 이마트 가격 기준으로 39,000원 정도, 또 할인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가격의 버너인데요. 그래서 많은 캠퍼님들이 이 제품을 좀 저가의 그런 입문 제품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 캠핑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버너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코베아사의 캠프 원 버너입니다. 이 코베아 캠프 원 버너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버너가 국내에 출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 199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하시거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너는 석유 버너, 고가의 해외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97년도에 코베아사에서 이 가스 버너, 캠프 원을 출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97년 당시에는 오토 캠핑은 열풍이 아직 불지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낚시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냐면 97년도에 출시를 하고 약 10년간 누적 판매 대수가 60만 대입니다. 버너 하나가 60만 개가 팔린 건데요. 1년에 6만 개씩 팔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이전에 나왔던 석유 버너나 가솔린 버너 대비해서 사용법도 간단하고 또 성능도 우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민 버너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버너 제품도 다양해지고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망설이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캠프원 버너가 한번 단종이 됐었어요. 이제 캠프원 플러스라는 업그레이드 버전, 조금 더 비싼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캠프원 버너를 단종을 시켰는데, 소비자들이 먼저 본사에 항의를 하고 재출시를 요구해서 다시 제조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버너가 그렇게 인기가 좋고 또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외관을 좀 보면 사이즈가 아주 크다고도 볼수 없고 아주 작다고도 볼수 없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할까요? 지금 상부에 있는 버너 받침대를 모두 접고 하부에 있는 다리 받침대를 접으면 기본적인 패킹 사이즈는 이제 성인 남성의 손바닥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한결같이 이 하드 케이스, 동일한 제품, 동일한 모습으로 제공되는 이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 하드 케이스가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에 이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정사각형태죠. 거의 정사각형태의 이 하드 케이스 덕분에 캠핑 짐 구석구석 수납할 때 쑤셔 넣기 좋습니다. 이게 만일에 케이스가 없거나 모양이 좀 달랐다면 수납이 좀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드 케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게는 케이스를 빼고 약 340g 정도인데, 오토 캠핑용으로는 뭐 무게에 있어서 전혀 불만은 없고, 물론 백패킹용은 좀 무겁습니다. 백패킹에 쓰시는 분을 저도 보긴 봤는데, 백패킹용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캠핑이나 오토캠핑, 낚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관을 보시면 지금 이 전체 부분이 모두 스테인리스로 된답니다. 화구부터 이 외관, 그 다음에 밑에 받침대, 그리고 점화장치, 이 부분이 모두 스테인리스로 되기 때문에 일단 녹 걱정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녹이 완전히 안 난다고는 볼수 없지만, 저도 이 제품을 10년 넘게 썼는데 종종 물티슈로 조금씩만 청소를 해줘도 전혀 뭐 녹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페인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꽈졌지만 제품 자체 이 안쪽에 보시면 녹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물론 음식물을 흘리고 계속 쌓이다 보면 녹이 생길 수 있지만 가끔 좀 청소만 조금 해주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호수 버너인데 이 호수 부분도 이렇게 와이어 소재로 와이어 편직이 되어 있는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와이어 부분도 내구성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스토브 모양을 보시면 이 지름 사이즈가 이 업계의 이 버너에 거의 표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너를 이식할 수 있는 버너 플레이트라든지 뭐 IGT라든지 또는 버너의 높이를 올리는 버너 거치대가 전부 이 캠프원 제품의 이 지름 사이즈에 표준화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다양한 그런 부속 악세사리와 호환이 아주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원 버너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탄가스를 연결하는 아답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은 나사식 부탄가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사 부탄을 연결해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별매, 예전에는 이 아답터가 기본 구성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별매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3,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막대형 부탄가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막대형 부탄가스의 구조와 주의하셔야 될 점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거는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형이든 막대형이든 가리지 않고 전천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원 버너를 제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런 연료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 그런 범용적인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너의 각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버너 받침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작은 시에라 컵이라든지 뭐 작은 머그컵, 코펠 등을 직접 올려서 가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통조림 같은 거를 직접 가열을 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펠이 좀 넓거나 그리들 같은 것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4개의 받침을 펼쳐주면 상당히 넓은 폭의 냄비도 안정적으로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런 냄비나 이런 것들 무거운 걸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부분에도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미끌림을 좀 더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구 부분을 좀 보시면 이 작은 버너에 비해서 지름은 작지만 이 화구 부분은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구도 방향도 바깥으로 이렇게 각도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다들 이런 형태로 많이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버너들은 일부러 가운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안쪽이 오목하게 파여 있는 화구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이런 형태의 바깥쪽으로 열이 분산되는 구조의 화구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구 형태를 보면 일단 열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잘 되고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운데 부분만 너무 집중해서 화력이 집중이 되면 가운데만 타는 경우도 있고 조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캠프원 버너의 화구는 열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들이라든지 작은 그리들을 올린다든지 면적이 넓은 냄비 같은 것을 이용하실 때도 꽤 편하게 안정적으로 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게 구부러져 있는 파이프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히팅 파이프라고 해서 일종의 기화관인데요. 부탄가스에서 이제 가스가 나와서 이게 안정적으로 화력을 내려면 기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관을 통해서 한번 돌면서 좀 더 기화가 원활하게 잘 돼서 화력이 안정적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히팅 파이프고요. 이 부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버너의 성능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나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을 때 잘 기화가 안 될 때 이런 히팅 파이프가 있는 제품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버너를 사실 때는 이 히팅 파이프의 유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팅 파이프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액출 방식을 지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액출 비슷하게 성능을 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히팅 파이프만 가지고 액출이 되는 건 아니니까 부탄가스를 뒤집어 놓는다거나 거꾸로 해서 액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하얀색 부품, 이거는 이제 점화 장치죠. 이그나이터라고 하는데, 이 점화 장치가 있는 버너가 있고 없는 버너가 있습니다. 없는 버너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좀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는 백패킹용 버너라든지, 라이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데 굳이 이런 점화 장치가 필요 없을 경우도 있고, 이그나이터 자체를 아예 빼는 버너도 있는데, 이 캠프원 버너는 일단 이 점화 장치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이 절대 안 난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원의 이 점화 장치는 꽤 신뢰가 가는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사실 이 제품 디자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다리 부분인데요. 이 다리가 이렇게 삼각대 다리가 펼쳐지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펼치면 작은 다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다리를 펼치고 이렇게 점화 장치까지도 펼치게 되면 너무 안정적으로 거치게 되는 거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튼튼하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을 다른 회사들이 많이 모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물론 호스 버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직접 나사 부탄이나 막대 부탄을 체결하는 그런 직결식 방식이 아니라 호스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중심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바로 버너를 올려놓고 그 위에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면서 먹기에도 아주 괜찮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테이블 위에서 바로 음식을 끓이면서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몸체보다 약간 튀어나와서 삼각형 형태로 거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위에 무거운 또 음식물이 가득 들어있는 버너를 올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새 그리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리들 대형 그리들 말고 테이블 위에서 쓰실 수 있는 소형 그리들도 있거든요. 그 소형 그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올려놓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 버너가 호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리들이 이 전체적으로 이 버너를 다 덮는다 하더라도 이 부탄가스 자체는 옆쪽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대불판 우려도 많이 덜고요. 그래서 이 작은 캠프원 버너로 소형 그리들을 테이블 위에서 이용하신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구이바다나 다른 걸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캠프온 버너와 소형 그리들의 조합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이 화력에 대한 측정 재원표는 제가 없지만 제 경험상 일반적인 오토 캠핑 환경에서는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고열량의 해바라기 버너라든지 그 다음에 강연 버너 그거보다는 당연히 약하지만 그렇게 강한 불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캠프온 버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국산 제품을 좀 애용하는 이유가 이 바로 인증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베아 제품은 전부 관련 기관의 인증이 다 되어 있고 또 보험도 들어 있고 심적으로 안정감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버너 같은 경우에는 코베아도 정말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다른 나라에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한 캠핑 용품 회사의 그 버너들도 실제 알고 보면 이 코베아사에서 OEM으로 만드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버너의 기술력과 그런 노하우에서는 믿어도 될 만한 회사인 것 같고요. 또 AS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버너 같은 거, 그런 가스를 다루는 그런 제품들은 가능하면 인증됐고 안정적인 제품들을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딱한 개의 버너만 사야 된다면 어떤 버너를 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물론 비싸고 좋은 버너들이 많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 딱 하나의 버너를 고른다면 다용도로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형 버너가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캠프온 버너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도 39,000원 할인할 때좀 노리시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이 버너의 유일한 단점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모양 자체는. 근데 뭐 케이스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솔직히 케이스가 예뻐서 뭐 하겠습니까? 또 버너 모양이 그렇게 예뻐서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성능만 발휘하고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